미리미리 나와 있어요. 시간이 아깝잖아. 이 시간이면 주차를 두 번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진짜요? 그럼. 자, 우리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죠? 네. 자, 주차를 하는데 웬만하면 주차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네. 1번에다 하세요. 1번에다가. 여기 1번에다. 여기 1번이에요. 나 지금 설명을 이제 3번에서 할 거예요. 다른 분들 이제 하라고. 네. 여기가 2번이에요. 2번에서 하지 말고 1번 누가 막 하고 있다. 네. 누가 하고 있다. 그럼 3번에서 하세요. 어... 왜 그러냐면 여기를 우회전할 때 돌 때 네. 돌다가 한번 풀었다가 다시 감아야 되는데 그걸 다 못 해가지고 여기 바퀴가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다고. 어... 여기 거의 대부분 여기서는 못 해가지고 뒷바퀴가 여기를 올라가 버려요. 여기를. 이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 아~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 그래? 그래서 1로 하지 말고 오히려 3번이 낫다는 거예요. 네. 예. 1번에 못하면 몇 번에 하라? 3번. 예, 돌아와서 여기 3번에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고. 자, 아~ 알겠죠? 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 주차를 이제 할 건데, 네. 주차는 여기가 노란선 보이죠? 네. 이 황색선, 이거는 중앙선이 아니라 주차구역선이에요. 주차구역선 노란선은 밟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검은선 있죠, 검은선. 네. 저 검은선을 밟으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주차는 노란선 기준으로 할 거예요, 다 노란선. 자, 오른쪽 처음에 들어갈 때 오른쪽 노란선 보이죠? 네. 예, 노란선이 여기 보면 이 창틀 있죠? 네. 자, 창틀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해가지고 3분의 1 지점, 요 돈통 보이죠? 네. 이 돈통이 여기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황색선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세요. 클러치를 깔짝깔짝 대면서 노란선이 돈통에 뒤쪽에 맞으면 스탑. 이렇게. 예. 여기서 보는 거랑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앞에 연석이 살짝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립니다. 자, 오른쪽 다 돌리고요. 자, 브레이크. 자, 보세요. 클러치 요만큼 뛰고 브레이크로 조절. 보세요. 발 보세요. 브레이크로. 보세요. 브레이크 움직이는 거 보세요. 네. 보여? 브레이크 좀 보여요? 이렇게? 힘줄 보여? 네.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정지를 하는데 언제 정지하냐면 이 연석 보이죠, 연석? 네. 호랑이 꼬리, 네. 검은색, 노란색 연석 호랑지가 여기 대시보드 있죠? 네. 요 손. 이 연석이 여기 딱 들어오면 정지. 정지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만약에 내가 정지를 못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쪽으로 확 쏠리면 네. 주차 안 돼. 어... 그럼 100%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되는데 초보들은 이걸 맞춰서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쪽에 호랑, 연석이 딱 걸리면 스탑 하는 거고요. 그러면 차가 지금 실제로는 이 주차구역선이 약간 이렇게 삐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삐뚤게 되어 있으니까 가면서 조정할 거예요. 풀고 우선. 자, 하나. 잘 보세요. 여기 핸들 되어 있죠? 기아. 자, 하나. 둘. 둘. 그러면 바퀴가 똑바로 정렬된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정렬돼서 쭉 가면 왼쪽으로 붙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왼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가면서 조금씩 핸들 조정해가지고 옆을 갑니다. 잘 보세요. 반클러치 하면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핸들도 보세요. 핸들도 보세요. 이렇게 조절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데. 자. 잠깐 내리세요.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주차 다 노란선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네. 저 왼쪽 노란선 돌 오른쪽 끝에 있죠? 네. 거기 내 몸 맞추면 돼, 가운데. 그리고 일자로 들어오면 돼. 그러면서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 요만큼 떨어지면서 들어오면 되겠죠? 아. 자, 들어옵니다. 알겠죠? 네. 네, 속도 조절하면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노란선이겠죠? 네. 이 노란선 왼쪽에 있는 이쪽 노란선 있죠? 네. 노란선이 내 어깨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에 내 손에 노란색 걸리게. 근데 보시면서 이렇게 보지 말고 네. 그냥 고개만 돌려서 앞에도 보고 천천히 가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딱 스탑. 됐나요? 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좀 더 가야겠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180도 잡으세요. 반바퀴 다시 반바퀴.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저 동그란 거울 여기 동그란 거울 보세요. 동그란 거울 동그란 거울 보면 저기 등 보이죠? 등. 근데 깜빡이 한번 켜볼게요. 이거 왜 안 보여? 깜빡이가 등이 나갔나? 안 보이는구나. 이 상태에서 오른쪽 있죠? 오른쪽 밑에 네, 그 깜빡이 잘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앞에 자 전정 가면 여기 앞에 보면 노란선 보일 거죠? 그죠? 노란선 보이죠? 여기 노란선. 여기 노란선 보이죠? 노란선. 네. 노란선 보이죠? 네. 노란선이 내 오른쪽 밑에 깜빡이 살짝 걸치면, 이렇게. 아... 되나요? 여기 깜빡이잖아, 그죠? 네. 저 깜빡이잖아. 네. 맞아요? 네. 한번 볼까요? 내려서 볼까요? 확실하게 하려면. 그러면 연석은 조금 가리죠. 저렇게 보세요. 연석 보세요. 노란선 조금 남아있죠. 네. 저렇게 여기 이렇게 고개를 아까 앞으로 더 와서 봐봐요. 보이죠? 노란선. 아~ 그죠? 깜빡이 네. 옆에 아까 그죠? 네. 자, 저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네. 여기서 더 가면 탈선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됐죠. 이제 반바퀴 하고 이제 후진 넣고 왼쪽을 다 돌리고 저쪽 왼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 다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다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거울 사이드 미러 있죠? 그것만 네. 봅니다. 이제 반클러치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 자 저쪽에 노란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 그죠? 네. 그럼 저 노란선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노란선하고 내 차가 수평이 될 때까지 자 이렇게 수평 됐나요? 네. 맞죠? 일자가 된 거죠? 네. 이 상태에서 핸들 풀어야 돼요. 네. 자 핸들 풀어야 되는데 이 핸들이 약간 꺾여 있어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네. 근데 요만큼 더 돌아갔죠? 그죠? 더 돌아갔죠? 네. 이거 무시하시고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하나 둘 헷갈리면 안 돼요. 가끔 한 바퀴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꺾여 있으니까 하나 둘 이러는 분들이 있어. 난리 나요. 이해됐어요? 네. 네. 꺾여 있으니까 이건 무시. 네. 이 상태에서부터예요. 아. 나보면 알아. 그죠? 나보면 알죠? 나보면 알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죠? 글자 뚜루. 네.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그럼 쭉 들어가면 항색선이 뒷바퀴 걸리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멘트가 나와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지. 정지하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올려야 돼요. 네. 주차 브레이크 올려서 올리면 삑 소리가 나와요. 삑 확인하고 내려야 돼요. 이때 내릴 때 알죠? 요거 불이 꺼져야 된다는 거. 확인. 꺼져야 돼요. 이거 들 꺼지면 떨어지는 거야. 네. 하고 확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단 넣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 아까 들어올 때 여기 돈통 뒤에 여기다가 항색선 걸쳤죠? 네. 나갈 때도 똑같아요. 나갈 때도 들어올 때 나갈 때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차폭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돌려서 나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봤더니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자 오른쪽 한번 오른쪽 여기 아니 오른쪽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내가 항색선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 예를 들면 지금은 괜찮아요. 네. 붙어 있으면 나가다 걸리겠죠 여기. 네. 그럴 때는 자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보고 딱 여기 주차 브레이크 삑 확인하고 내리고 거울을 봤더니 붙어있네 여긴 넓고 붙어있네 그러면 걸릴 때 걸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넣고 핸들을 반바퀴 돌려줘.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갖다 꺾는 거야. 그러면 안 걸리겠죠. 그런 요령도 필요한 거예요. 반바퀴 꺾고 그리고 똑같이 창틀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오른쪽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죠? 요건 똑같이. 그리고 맞추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뒷바퀴가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이러면 뒷바퀴 안 걸려요. 그죠? 안 걸려요. 그다음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에 호랑이 꼬리가 여기 닿으면 그죠? 이렇게 보면 정지. 그리고 핸들 풀고 그죠? 두 바퀴. 그리고 나가면서 여기서 돌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돌발 나오면 정지해서 돌발 잡고 그죠?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없으면 싹 두면서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타고 가는 거 알죠? 네. 노란색 타고 가는 거.
알겠죠?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발 쓰는 거 보여줄게. 발 쓰는 거. 발 쓰는 거 봐야 돼, 본인이. 자, 내려서, 내려서 왼쪽으로 오세요. 발 쓰는 걸 봐요. 자, 위험한 거 없으니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차할 때. 반클러치를 하고. 이거를, 이거 반클러치 할 때 본인 아까 보니까 반클러치 할 때 보니까 들고 있더라고. 이건 못 버텨요. 자, 못 버티기 때문에. 자, 이래서 뒤꿈치가 여기 뒤에 고정이 되게. 안 밀리게. 여기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앞꿈치 들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자, 뒤꿈치 들고. 그리고 자, 보시면 됐죠? 그리고 브레이크 보세요. 얘는 가만히 있죠? 네. 그죠? 반클러치에 이게. 동력이 일정은 이렇게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그죠? 네. 여기서 내가 발을 들고 싶다.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발을 들고 싶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계속 밟았다 뗐다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제 브레이크를 내가 떼볼게요. 브레이크 떼볼게요. 왜냐하면 지구에는 중력과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얘는 가만히 있고 이것만 해도 되고 본인이 편한 걸 생각해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자, 옆으로 오세요. 처음에 3분의 1 그죠? 오른쪽 보고 3분의 1 스타 그죠? 핸들 다 돌려 그죠? 다 돌려. 그리고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보는 거예요. 저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연속 보는 거 연속. 연속이 들어오는 거 보고 연속이 올라오면 스타 그죠? 여기 들어오면 스타. 여기 내 손에 들어오면 스타. 차는 좀 삐뚤죠 그죠? 네. 네, 좀 더 가도 돼요. 좀 수평이 될 때까지 이 정도 가도 돼요. 예. 네. 요 정도, 요 정도에 맞추세요. 꼭, 꼭 시점에. 연석이. 그리고 핸들. 하나. 둘. 그죠? 그리고 들어가면 삑소리 날 거예요. 삑소리 나면 그때부터 2분이야. 2분 만에 끝나고 나와야 돼요. 자, 삑소리도 날 거예요. 가볼게요. 그죠? 이때부터 2분 시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붙고 앞에, 그죠? 이거 맞추면서 내가 똑바로 맞춰야지, 그죠? 아, 그죠? 이거 맞추고, 이제 왼쪽 맞으면 핸들 움직이지 말고. 네. 노란선 어깨, 스탑. 그죠? 핸들 반바퀴 그죠? 네. 그 다음에 동그란 거를 보고 그죠? 아까 항색선 반클러치 하고 그죠? 천천히 노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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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죠? 연속 노란선 약간 조금 보이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왼쪽 다 돌려 빨리 그죠? 네. 빨리 돌리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2분 가야니까. 자, 반클러치 여튼 좀 빨리 가도 돼요. 예, 노란선이 수평 될 것 같은 그때부터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살살 쓰면서 수평되면 스탑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놓고 하나 둘 그죠? 자, 뒤로 갑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됐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자 그죠? 삑 들어왔지 불 들어왔죠? 꺼주고 그죠? 다시 일단 똑같이 3분의 1 자 3분의 1 그죠? 됐죠? 자, 오른쪽 다 돌려 그죠? 출발 이렇게 빠져나오고 여기서 다시 또 걸치면 스타 그죠? 핸들 다시 원위치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 돌발 나오면 클러치 밟고 살아있습니다. 그죠? 돌발 브레이크 세게 안 밟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선 타고 가는 거 이렇게 노란선을 타고 절반에 그죠? 대시보드 절반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지금 제가 맞춰놨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벨트 메고 의자 맞추시고 됐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밟고 내리고 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 예, 내리시고 들면서 버튼 들면서 버튼 그렇죠? 아.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보여요? 황색선? 네. 편하게 등 기대고 편하게 고개만 돌려서 보여요?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아. 예, 됐죠? 네. 핸들 오른쪽 다 돌려 그렇지. 클러치 밟고 일단 넣으세요. 자 이제부터 클러치는 요만큼만 드는 거예요. 자 드세요. 됐어. 브레이크로 누르면서 브레이크 빠르면 브레이크 눌러요. 빠르죠? 네. 도로 짧기 때문에 저거 보면 돼요. 그냥 거기 끝에 보고 자 브레이크 클러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브레이크만 쓰시면 돼. 안 가죠? 차가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클러치 그렇죠. 동력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만 쓰면 돼. 그죠? 더 가야죠. 이 연석이 그쪽 끝에. 이 연석이 더 들어가요. 핸들 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더 가봐. 스탑. 여기 스탑. 보여요? 그렇지. 맞추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예, 이제 핸들 풀어. 핸들 원위치. 예, 풀어야죠. 자, 두 바퀴. 빨리. 하나, 둘, 됐죠? 네. 자, 이제 쭉 들어가는데, 네. 자, 편하게 등기대. 저기 보이죠? 네. 그리고 사이드 위로 보이죠? 네. 그죠? 이건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클러치 똑같이, 아까처럼. 반클러치. 예스. 브레이크 힘 빼야죠, 가려면. 그래서 제대로. 자, 보세요. 자, 앞에도 보시고, 저 사이드 위로도 보세요. 예.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좀 더 너무 느리잖아. 2분 만에 주차하려면. 그죠? 이런 식으로. 자, 클러치 밟아요. 클러치 밟아요. 아니, 다 밟지 말고, 브레이크.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클러치 밟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클러치 밟아요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전거로 따지면 뭐죠? 멈추는 거죠. 클러치만 밟으면 동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굴러가잖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여줬죠? 살 굴러가는 거. 근데 브레이크를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로 떨어지는 거야. 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클러치 항셋에서 브레이크 힘 조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집중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고정이야. 얘는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자꾸 들리잖아 이게. 들리는 거야. 여기 집중을 완벽하게 따로 해야 돼요. 멀티가 돼야 됩니다. 하고 이걸 조정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다시 넣으세요. 자, 왼쪽으로 좀 더 붙어야 되겠죠? 지금 보면 그죠? 예, 출발. 자, 브레이크 힘 조절하고 더 붙어요. 자, 클러치 밟고서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렇죠. 클러치 밟으면 차 가죠. 예. 왼쪽 어깨 봐야지 이제. 그렇죠. 노란스탑. 저기 어깨. 자, 노란선. 됐어요? 예, 좀 더 갈게요. 앞으로. 스탑. 됐어요. 클러치 너무 클러치 늘려서 밟아. 모르겠어요. 예, 모르게 알고. 집중해야 돼요. 뭐냐면 클러치를 다 든다는 건 뭐죠? 동력을 붙인다는 거죠? 네. 그죠? 동력을 붙이면 차가 움직여야 되죠? 근데 브레이크를 보니 누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뒷바퀴 계속 구동하죠? 그럼 타라라라 돌리면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해됐었어요? 네. 머릿속 이게 정확히 정립이 안 됐으면 안 돼요? 이렇게 노란선을 맞추세요. 네. 됐나요? 네. 오케이? 네. 자, 핸들 오른쪽으로 180도. 오른쪽으로. 왼쪽에 오른쪽으로. 예, 그렇게. 아니, 자, 180도는 이 글자가 거꾸로만 되면 되죠. 그렇죠. 그죠? 예, 일단 넣고. 자, 출발. 동그란 거울 보고. 마찬가지예요. 반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로만 이제. 그렇죠. 가죠.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누르세요. 살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좀 더. 노란색 보이죠? 좀 더. 스탑.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예. 왼쪽 다 돌려, 이제. 클러치 꽉 밟고 돌려도 돼요. 네, 그렇죠. 다 돌려. 그렇죠. 알겠죠? 네. 자, 됐어. 이제 후진기어 넣어요. 클러치 드는 게 아니라 뒤로 갈 거니까.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네. 가면 넘어가는 거야. 네. 후진기어. 예, 네, 할. 하고. 그렇죠. 네, 핸들 똑바로 잡고. 자, 똑같이 반클러치 아까처럼. 됐어. 그만. 브레이크로만. 오른쪽 거울 보고 갑니다. 예. 네,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브레이크 살 눌러요. 빨라요. 그렇지. 다시. 다 밟지 말고. 힘 조절하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수평. 조금만 더. 스탑. 됐죠? 예. 이렇게 하겠어요? 클러치 쌉니다. 클러치. 그렇지. 아, 핸들 원위치. 자, 두 바퀴. 하나, 둘. 자, 뒤로 갑니다. 자, 출발. 똑같이 아까처럼. 아, 방클러치 됐어요. 그만. 브레이크로만. 그렇지. 더 가요. 내가 확인해서 해줄게요. 더 가야 돼. 더 확인됐습니다. 스탑. 자,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내리고 클러치 꽉 밟고. 이제 나가는 거니까 기어 바꿔야 되겠죠. 일단 타고 수평. 그렇죠. 됐죠. 아까 우리 들어올 때 맞춘 거 기억나요? 네. 똑같이 맞추세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맞추기 전에 오른쪽에 공간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좁죠. 왼쪽은 봐보세요. 넓죠. 그럼 핸들 아까 어떻게 하랬죠? 왼쪽으로 반바퀴. 그렇죠. 가가만히 꺾어요. 머뭇거리 있으면 안 돼요. 시간 모자라니까. 자, 그 다음에 노란선 똑같이 여기 맞추면 돼요. 여기. 그죠? 출발. 이 고개를 움직이면 안 돼. 예. 각도가 달라져요. 됐어요.
됐죠? 네. 됐어요? 네. 응. 다 돌려. 다 돌려. 다. 그렇죠. 그렇죠. 출발. 오, 클러치가 많이 들려서 그래요. 동력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조금 더 브레이크 힘 조절해요. 그렇지. 완전 멈추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얘기. 자, 그죠? 더 가요. 더 가요. 클러치 많이 들렸어.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요. 그대로 가. 스탑. 됐어. 이제 풀어요. 풀어요. 두 바퀴. 하나, 둘. 됐어요. 네, 이제 브레이크 떼요. 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노란색 이거 타고, 그죠? 노란색 타고, 이렇게, 그죠? 타고. 자, 풀고. 알겠죠? 네. 자, 다시 이제 3번 한번 할 거예요. 1번, 3번 계속 반복할 거예요. 네. 이제 클러치 떼도 돼. 주차할 때만. 뒷바퀴 걸리지 않게.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좋아. 잘했어요. 천천히 풀어요. 천천히 빨라.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시 노란색 차 신경 쓰지 말고. 자, 돌려요. 네, 그렇지. 풀고. 자, 클러치 꽉 밟아요. 자, 좀 이제 맞춰야 되죠? 아니. 맞춰야지. 그죠? 네. 계속 반복. 네. 내 손가락이 노란선. 됐죠? 오케이. 오, 잘 썼어. 그렇게 쓰는 거라. 다 돌려. 다 돌려. 잘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렇게 나가면 돼. 출발.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연속만 봐. 빠르면 브레이크 써요. 클러치 밟고. 예, 네, 오케이. 오, 잘하네. 그렇게 잘하는 거. 좀 더 가도 돼. 스탑. 됐어. 이 정도. 네. 풀어. 원위치 핸들. 빨리. 하나, 둘.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가면서 조금씩 붙어주면 돼요. 그죠?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요. 좀 더 붙을게요. 좀 더. 요 정도. 사이드 미러도 보세요. 어, 느낌 좋아. 예, 이대로. 좀 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죠. 이 노란선을 맞춰야죠. 어깨. 천천히. 그만. 자, 왼쪽에. 자, 갑시다. 보면서. 예, 그죠? 그렇지. 그대로. 좀 더 가야 돼. 더 좀 더 갑시다. 조금 더 갑시다. 스탑. 됐어. 다시 보세요. 머릿속 기억 저장. 이 연산이 아니요. 노란선 어디 있나 보세요. 아, 완전 여기. 그렇죠. 네. 됐나요? 네. 자, 돌려서 반바퀴 오른쪽으로 여기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지. 반바퀴. 그 다음 동그란 걸 보고 출발. 아, 오케이.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좀 더. 자, 좀 더. 스탑. 조금만 더 갑시다. 스탑. 됐어요. 이 정도. 오케이? 다 돌려. 왼쪽 다 돌려. 왼쪽 다 돌려. 오, 잘하고 있어, 지금. 자, 이제 클러치 꽉 밟고. 뒤로 갈 거니까 후진. 그렇지. 자, 출발. 오른쪽만 보고 출발. 똑같이 브레이크 떼야지 갑니다. 클러치가 들렸죠? 기어가 제대로 안 들어갔네. 그럴 때 기어 안 들어간 거야. 출발. 별짓 다 해도 안 가면 기어가 안 들어간 거야 결국에는. 좋아요 너무 좋아. 오, 좋아요. 오, 너무 잘하네. 그래, 이거야. 잘하네. 오, 좋아. 딱 주차 잘 됐다. 예, 정지. 오, 너무 잘했어. 풀고. 오, 잘한다. 두 바퀴. 하나, 둘. 차가 많이 떨리면 클러치 밟아주면 돼요. 자, 출발. 아, 이거 주차를? 예, 그 아니지. 후진. 아. 주차 아직 안 됐어. 주차 중이야, 지금. 네. 뒤로. 출발. 자, 그렇지. 자, 오, 너무 잘한다. 확인되었습니다. 딱. 오, 주차 브레이크. 너무 잘. 삑! 내리고. 예, 불면서 버튼. 그렇죠. 일단 넣고. 나갈 거니까. 자, 이제는 공간이 충분하죠? 그럼 굳이 왼쪽으로 안 돌려도 돼, 그죠? 아까 여기 맞춘 거 기억나죠? 똑같이 맞춰요. 출발. 본인이 자꾸 등을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갑시다. 오,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만 뒤로 빼요. 되겠다. 자, 다 돌려봐요. 한번 볼게. 본인이 지금 등을 들고 봐가지고. 한번 봅시다. 걸리는 안 걸리는지. 출발. 갑시다. 괜찮아. 오케이, 안 걸려. 예, 스탑. 풀고. 본인이 이제 등을 들고 보면 그렇게 맞추면 돼요. 됐어, 그만 돌려. 자, 출발. 알겠죠? 네. 자, 노란선 보면서. 뒷바퀴 안 걸려서 잘 보고. 예, 돌리고. 잘했어. 아, 좋아요. 자, 두 번만 더 가르쳐주고 이제 혼자 해보는 겁니다. 네. 자, 돌아서.
계속 1번 하고 있네. 우리 2번 가야 되겠다. 네, 2번 상관없어요. 그냥 시험 볼 때는 1번 3번 하고 주차 부분 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네. 오른쪽 주차 안에서는 똑같아요. 나올 때 걸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네. 나올 때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죠? 시험 볼 때는 방금 잘했어요. 그거예요. 네.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자, 2번. 예, 2번이죠. 자, 차부터 똑바로 만들어야 돼, 항상. 자, 이 정도에서 클러치만 밟아요. 클러치만 딱 밟아요. 옆으로 가죠. 야, 브레이크 써버렸지. 그거 쓰지 말고, 클러치만. 다시 클러치 할 때요. 다시 클러치 밟아요. 자, 노란선, 스톱. 됐어요? 걸려요. 자, 노란선만 생각하세요. 자, 출발. 아까처럼. 연속, 똑같이 맞추면 돼요. 출발. 네, 그렇지. 오,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속도 줄여요. 빠르다, 빠르다. 네. 멈출 필요 없고, 속도만 줄이세요. 자, 보세요. 좀 더,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요. 스톱. 됐어요. 이 정도. 풀어, 이제. 원위치, 두 바퀴. 얼른. 하나, 둘. 그렇죠. 이제 그대로 이제 조절하는 거,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표정.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네, 이제 왼쪽 어깨 맞추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왼쪽 어깨 맞추세요. 됐어요. 스톱. 됐죠? 핸들 반바퀴.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똑같이 동그란 걸 보고. 아까처럼 맞춥니다. 됐어! 됐어. 노란 돌 약간 보여야 돼. 자, 왼쪽 다 돌려. 다 돌려. 후진, 아유, 후진, 후진, 후진. 클러치 말고, 클러치 말고. 까먹으면 안 돼. 머릿속 공식 툭 나와야 돼. 출발. 잘하고 있어, 지금. 좋아요. 오, 너무 좋아. 와, 완벽해. 이렇게 그냥 완벽한 거야. 네, 스탑. 풀고. 두 바퀴, 빨리. 하나, 둘, 출발. 자, 이제 확인됐습니다. 더. 아니, 아니. 확인됐어. 맞지? 응. 요것도 주차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올리지 말고, 확인, 요것만. 딱딱 띡. 딱딱 띡. 요것만 하면 돼요. 세게만 들으면 되거든. 세게만 들으면 되거든. 세게 안 올려야 돼요. 자, 일단 넣고. 띡. 알겠죠? 일단. 그렇지. 공간 충분하니까 안 돌려야 되죠? 자, 보고. 요거 맞춰야 돼. 자. 조금만 더. 됐어요. 다 돌려. 너무 완벽해. 너무 잘하네. 네. 자. 네.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풀어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돌발 조심. 스톱.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도 돼요. 마지막에는. 쓰고 출발. 다 들어도 돼요. 그래서 뭐 이때가 이제 우리가 하다가 네. 한번 풀었다가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 그래 뒤에 안 걸리거든. 그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주차. 축하. 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만 더 하고. 기어를 주문이 자동 단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차 똑바로. 숨쉬기 바랍니다. 그렇지 말고. 그렇지만 말고. 자, 오른쪽 보고. 그렇죠. 자, 됐죠? 자, 주차 시작. 오른쪽. 예, 네, 오른쪽. 저쪽 편이 또 똑같아요, 공식은.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출발. 오, 너무 잘한다. 이거야, 바로. 이 속도. 제가 좋아하는 속도. 조금만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풀고. 두 바퀴. 바퀴 원위치 하는 거예요. 출발. 이제 맞추면서 앞에도 보고, 사이드미러도 보고, 너무 붙으면 이렇게 살짝 해주고, 네, 클러치 밟고, 속도 조절. 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먼저 어깨 보고, 이제 어깨 보고, 어깨. 그거 놓치면 큰일 나. 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이쪽으로 붙일 거니까 반바퀴. 예, 많이 꺾으면 여기 쳐박아요. 네. 출발. 천천히,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다 돌리고, 너무 잘한다. 예. 클러치 꽉 밟고, 후진. 자, 출발. 보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조금만 올리면 돼요. 어, 좋아요. 딱 이렇게 나오면 잘한 거야. 그죠? 딱 정확하죠? 완벽하죠? 풀고, 두 바퀴. 하나, 둘, 그렇죠. 뒤로. 천천히. 확인되었어. 좋죠. 살짝 멀려. 그렇죠? 그게 낫죠? 아. 자, 일단. 똑같아요. 돌리면 안 돼, 핸들. 항상 아. 맞추고 돌리는 거예요. 아. 머릿속 기억해서 맞추고 돌린다. 아. 출발. 항상 맞추고 돌린다. 됐죠? 다 돌려. 이럴 때도 딱 보면 돌발 살아있는 거 알죠? 그죠? 아. 출발. 천천히. 저 차 있으니까. 네. 갑시다, 이제. 자, 이제 자연스럽게 풀고. 그렇죠. 더 풀어. 그렇죠. 오, 잘하네, 속도 조절. 자, 돌리면. 돌발. 돌발. 잘했어. 끄고, 출발. 자, 돌립니다. 자, 이제는 주차 따로 안 해요. 이제 전체 코스 붙여서 할 거예요. 우회전, 좌회전, 기어 변수 아까 기억나죠? 네. 기어 변수까지 연결합니다. 아, 네. 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자, 돌리고.
자, 클러치 미리 밟아요. 클러치. 예. 그러니까 클러치 미리 밟아요. 불 브레이크 스탑. 핸들 원위치하고. 그렇죠. 핸들 더 돌려야 돼. 두 바퀴 돌려야 돼. 예, 그래, 출발. 우린 다음 신호 갑니다. 자, 클러치 꽉 밟고, 좌측 깜빡이 켜요. 브레이크는 그렇게 세게 안 밟, 좌측 깜빡이. 좌회전이니까. 예. 여기로 안 가요. 좌회전이에요. 이제 주차 안 할 거니까. 이제 전체 코스를 이제 붙여서 할 거예요. 출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예, 깜빡이 저절로 꺼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왼쪽 보면서 저차 따라가면 돼. 예, 그렇죠. 그만 돌리고, 그만 돌리고. 풀고, 그렇지. 예, 잘했어요. 버스 신경 쓰지 말고, 저도 이제 돌발이 나온 거예요. 자, 클러치 먼저 밟고, 꽉. 브레이크 밟지 마셔야지. 예, 그렇지. 이제 클러치 잘 들고. 이렇게. 그죠? 평지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 안 써도 될 때가 있어요. 응? 완전히 정지할 거 아니면, 그죠? 클러치 밟고, 아니, 기어 바꾸지 말고, 클러치 밟고, 네. 정지. 왜 정지하냐면 버스 때문에. 기어 빼고, 아. 기어 빼요. 기어. 응. 버스 때문에 그래요. 버스 크게 들어오면 중앙선 넘어오거든, 저렇게. 위험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2단 넣고. 그렇죠.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클러치 잘 들고, 오른발 엑셀로 가 있고. 자, 아까 가속 구간 기억나죠? 혼자 해봅니다. 채점기 잘 보고. 아, 해봐. 기어 변속해요. 아. 응. 몰라. 지금 애매해요. 됐을 수도 있어. 응. 됐잖아. 그죠? 그죠? 응. 일단 너 20이 넘었단 얘기야. 응.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몰라요. 이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소리로 안다고. 응. 근데 약간 딱 정확히 20이었어. 그러니까 1km만 모자랐으면 감점 되겠죠. 네. 예, 19km면 20 이상이니까 20%면 아니 일로 가는 거야. 이제 끝나는 거 종료. 아. 예, 이제는 연습 안 해. 충분해. 본인은 네. 자, 우측 깜빡이고 마지막 차를 멈추겠다는 뜻. 그치, 그치. 예, 깜빡이 저절로 꺼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예, 깜빡이 켰다 끌 필요 없어요.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보고.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합니다. 오면 되겠죠. 예? 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시험은 1차로에서 볼 건데, 여기서도 연습이 돼요. 클러치 먼저 밟고. 자동 변속기는 그렇죠.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숨쉬기 바랍니다. 기어 빼고, 항상. 요거부터 빼요. 올리고. 시동 끄고. 밟고 끄는 거. 상관없어요. 끄는 거는 상관없어요. 끄는 건 상관없어요. 시동 걸 때만 클러치라 그랬죠? 네. 자, 이제부터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가 기기 조작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죠? 기기 조작 해볼게요. 네.